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말리면 아씨 나봐 좀. 씨. 이제 성격이. 커피 아빠. 어 안녕하세요. 비슷한 애들이 있네. 물 먹자, 도비. 물 먹자. 물렸네. 아, 진짜. 어머, 어떡해. 물렸어, 물었어, 물었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심화가 좀 되면은 좀 약간 사고도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치 아픈 자연이네. 골치 아픈 자연이네. 와. 저는 저 처음에 아메리카 블리가 저 사연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뭐 오해도 많이 사겠고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 아메리카 블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핏불의 어떤 그런 잔재를 잊고 순한 아메리카 블리를 원할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착한 애들도 있지만 정말 핏불만큼 위험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험한 친구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예측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아주 예, 아주 큰 관건이에요. 아, 어렵다. 네. 보기에는 어땠어요? 이 뭔가 반려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예, 용기 내서 강아지 교육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너를 지키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가시죠. 제가요? 조금 말이 보니까 좀 그런데. 가서 직접 보고 싶은 분? 저는 직접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기는 해요. 보고 싶기는 해요. 누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제부터 이런 성향이 나왔는지. 네. 제가 좀 물어보자고요. 너무 처음부터 막 만지지는 말고 네. 호의적으로 보면 그때 좀 예뻐해주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다가가자고요. 네. 네. 아마 천천히 다가가게 될 거예요. 천천히 다가가게 될 거예요. 자, 가시죠. 형님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형님 뒤로 숨으면 돼요. 네, 네. 저기 싸라고 보이지? 조금만.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토끼 바퀴. 아우 귀여워. 저희 왔어요. 가보자. 토끼 바퀴. 아우 귀여워. 토끼 바퀴. 아우 귀여워. 아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예. 공손히, 공손히 해야지. 공손히, 공손히. 오케이, 오케이, 공손히. 귀여워. 자,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울진 않아요. 울진 않고 목 좀 해드릴까요? 아, 예. 할 수도 있어요. 안녕. 울진 않아요, 울진. 오케이, 가자.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우리야. 아, 이제.
무서워갖고. 네. 야, 야. 와, 근데 묵직하다, 되게. 좀 어때요, 친구들 느낌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이라는 느낌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순한가? 그러니까 진짜 순한가 봐.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게 숨 쉬는 소리라고 딱 느껴지죠? 무섭거나 그러지 않죠? 네. 네, 지금 숨 쉬는 소리. 숨 쉬는 소리예요. 코가 비염. 아니 이게 짧으니까. 비염이 아니라. 비염. 이 코가 짧잖아. 코가 더 작아서요? 코가 짧다. 코가 짧아. 이게 시추 이런 애들은 불용기가 다 코가 짧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 이렇게. 심하게 얘가 더 심하게 내잖아. 얘가 더 짧거든. 저 친구들 저 매너하고 좀 규칙을 알고 있나 좀 궁금한데 보호자분께. 앉아, 엎드려, 이런, 뭐, 예절 교육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절 교육 가능해요? 앉아, 기다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그, 참을성이 조금 없긴 한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토비야, 앉아. 자꾸 저러세요. 토비야, 앉아. 예뻐. 바퀴. 바퀴 앉아. 앉아. 바퀴도 앉아. 바퀴 앉아. 앉아. 바퀴야. 앉아. 앉아. 자. 잠시만요. 네. 바퀴야. 앉아. 바퀴 앉아. 아야, 아이고. 앉아. 기다려. 그렇지, 두비. 앉아. 앉아. 기다려. 응. 한번 앉아봐. 앉아. 앉아. 바퀴 앉아. 앉아. 지금도 앉아라는 말을 저렇게 많이 반복하는 것 자체가, 뭐, 통제. 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그 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토비가 이제 새끼를 낳고 네. 그 뒤로 이제 좀 예민하다고 하나? 애가 이제 같이 산책을 나가거나 그러면. 네. 짖거나 아. 예, 먼저 이렇게 달려드는 강아지 있거나 그러면 네. 흥분 상태가 너무 진하게 좀 흥분이 돼서 그때부터는 좀 저도 무섭더라고요. 예. 본인도?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실수로 놓쳤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큰 사고가 또 이어지니까 그래서 좀 제가 좀 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블리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을 아주 깐깐하고 꼼꼼하게 시켜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럴 여유는 없으셨나 봐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생긴 건 솔직히 좀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약간 얘는 약간 멧돼지 소리를 많이 듣고 네. 얘는 맹견 같은 애들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많이 겁을 많이 드세요. 겁을 많이 드죠. 예. 최대한 저도 산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뭐 새벽이나 뭐 밤늦게 이때 많이 하는데 오해는 많이 사요. 그죠, 오해는 많이 사요. 오해는 많이 사요. 산책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보통 일주일에 3, 4번. 아침, 저녁 2번씩 하고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예. 둘이 같이 하면은 약간 개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너무 흥분도가 진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해야 약간 컨트롤도 잘 되고, 그래갖고 이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토비는 주인이 잡고, 바퀴는 형님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헬퍼독이 이렇게 한번 나타나 볼게요. 네.